그럼 오늘 아침에 고용 지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서 31만 시간 난판 페이롤이 31만, 언임플로이먼 레이트도 3.6, 아월리 어닝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에버리지 어닝 이어 YOY도 줄어들고. 그리고 일자리의 파티시페이션 레이트도 올라가고, 그렇죠? 매뉴팩처 페이롤도 줄고, 페이롤이 줄었다는 거는 사람이 좀 적다는 거죠. 그리고 넌팜 쪽은 좀 늘었네요. 가버먼트 쪽에 늘었고, 에버리지 위클리 아워 일하는 시간도 줄어드는 게 좋은 건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이 숫자 자체가 크게 좀 줄어가지고 오늘 시장은 상승으로 갔어야 맞는 그런 추세인데, 지금 이 은행 문제 때문에 지금 시장이 힘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흐름 자체는 S&P로 봤을 때 지금 151 이동 평균선 깨지면서 이제 또 베어리시하게 들어가 버렸고, 피보나치 레벨로 딱 봤을 때는 이 지지를 받아야 되는 곳이 깨졌어요. 그러면 약간의 더 흐름의 위험성은 조금 남아 있긴 한데, 일단 이런 뭐 추세선, 뭐 옛날 추세선으로 보면은 그 추세선 위쪽에 있는 건또 긍정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없애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보더라인에 와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악재가 걷어져야 되는 거는 이 리저널 뱅크의 그 이슈가 좀 빨리 사라져야 되는 것 같고, 지금 그 실리콘밸리 파이낸셜 그룹 쪽은 아마 그 FDIC에서 나와가지고 정리가 이제 된것 같고, 월요일부터 돈, 그러니까 보험금들 주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인슈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뭘 써준다고, 서티피킷을 써준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뭐 정상화되면은 돈을 준다 내지는 뭐 그런 식의 어떤 증거를 좀 만들어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여튼 어쨌거나 그 제2의 SIBB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만 않는다면 괜찮고, 지금 이 금융시장의 붕괴까지 연준이 과연 노리고 한 그런 거는 아닐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심각하게 빠졌죠. 솔직히 보면은 심각하게 빠졌죠. 이 정도 이런 식이 비슷하죠. 그러면 기술적으로라도 이제 좀 반등을 해줘야 되는 그런 턴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엄청난 주봉의 하락. 그렇죠? 마지막 종가가 바닥으로 내려오면은 보통 그 다음 주도 빠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일만 안 벌어졌으면 좋겠고, 이거를 구원해줄 거는 이게 화요일 날 CPI죠. CPI. 그리고 월요일 날도 소비자 기대 심리,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나오는데, 그것도 좀 떨어져야 되는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어떤 전환을 만들어주면 연준도 굳이 50bp를 올릴 필요가 없겠죠. 지금 보시면은 완전히 아침만 해도 50대 50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역전돼서 25bp로 바뀌어져 버렸고요. 그 다음에 Fear and Greed Index도 지금 Extreme Fear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좀 거시기 해도, 그렇죠? 거시기 해도 좀 이제 뭐좀 사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뭐 충분히 더 하락할 수 있는 상황도 될수 있지만 뭐 지금은 이런 추세다. 지금 보시면은 다우 마이너스 1% 정도, S&P 마이너스 1.4%, 나스닥 1.7% 정도 빠지면서 흐르고 있고, 플러스로 버티는 종목은 JP모건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정도. 테슬라가 그냥 겨우 버티는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더 빠져가지고 0.7% 정도인데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보다 테슬라가 좀 버틴다는 게. 테슬라가 부러지면은 160대까지 갈 수도 있는데, 지금 만약에 월요일 날 반등한다 그러면은 이 부러지는 거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되게 특징적인 거는 채권 금리가 무진장 내려갔어요. 특히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4%를 가지고 있던 게 0.6까지, 3.6까지 내려오고요. 저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어요. 보면은 그러면은 채권 금리가 하락했다는 거는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는 누군가가 채권을 많이 샀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래도 지금 연준이라든지 뭐큰 뱅크들이 이런 리저널 뱅크들의 그 채권 만기 듀레이션을 좀 조정해주기 위해 가지고 채권을 좀 많이 매입해주지 않았나,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상상을 해보고요. 그래가지고 뭐 달러 인덱스도 조금 내리고 뭐 전반적으로 그런 모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Fed rate cut by end of year back in favor of bank are ruling. 그러니까 요번에 은행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Fed가 금리 인하를 올해 말에 시행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2-year treasury가 5%가 빠졌어요. 5% 포인트. 엄청나게 빠진 거죠. 그래서 지금 SVB 파이낸셜 그룹이 오늘의 그 시장을 드라이브한 어떤 요소가 되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